반드시 살아계셔야 돼. 이제 좀 쉬었다 갑시다. 아, 몇날 며칠을 말만 하고 달렸더니 배가 고파서 눈알이 그냥 핑핑 돌 지경이오. 시간이 없습니다. 어르신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. 아유 배고파.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. 내가 아유. 현님 알아보셨습니까? 해그룸의 사약 행렬이 여기를 지나갔답니다. 그래요? 그럼 곧 따라잡을 수 있겠네요. 어서 가죠. 에? 지금? 예. 가야하나. 뭐야? 이 사람들 누굽니까? 아는 사람들입니까? 아는 사람들? 하두술은 누구야? 화적대들이지. 예? 누가 이렇게 시끄러워? 저기 저희는 지금 급하게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게 있는다. 원하는 건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저 좀 보내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다 뭐예? 이런 잡동사니를 뭐에 쓴다고? 이런 거 말고! 뭐 돈 되는 거 없어? 지금 가진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. 일단 보내주시면 나중에는 두고 갖다 드리겠습니다. 이 자식이! 니 깎는 말을 뭘로 믿어? 시급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니들 내 말 잘 들어. 내가 누구냐? 종구품 나라님으로부터 직접 벼슬을 하사받은 심대정 나으리시다. 심대정 나으리! 어? 그만 자빠져 있어라. 우리 두목 나라님 싫어하신다. 싫어하는구나. 난 또 좋아하는 줄 알았지. 가둬뒀다가 나중에 천국 뱃놈들한테 팔아넣을값이요? 응? 예! 이 두 놈은 힘께다 쓰게 생겼으니 2푼이나 받겠는데, 이 곱상하고 허여멀게 생긴 놈은 몇 푼 받긴 하겠냐? 일단 쳐넣어놔. 네? 아니, 그래? 아니, 그게 아니고 시간이 없습니다. 아이고 시끄러워. 그건 내가 알. 귀속에 보라지가. 야, 보라지가. 죽여야 된다. 뭐? 뭘 죽여? 귀 속에 벌레를 죽여야 된다고. 이놈이 뭘 한다고. 저기요. 잘 모르시나 본데,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선 최고의 명입니다. 그러니까요, 좌상대감도 살렸고 대왕대비도 살리신 조선 최고의 의원이라니까. 예, 진짜로. 머리통이 터진 것 같아. 저기 기름 없으니까 아무 기름에 상관없습니다. 어서요. 자다 봉창을 두드리라. 기름을 왜? 귀속에 기름을 부어서 벌레를 찌찌찌 해야 된다. 빨리 가져와. 가져오란 말이야. 기름 가져와. 저불 좀 가져오시죠. 불 기름! 좀 서주시죠! 잠시만요. 이제 안 아프다.
이제 귀에서 기름을 빼고 죽은 벌레만 빼면 됩니다. 다 됐어요. 야, 이제 걔 아주 쥐가 꽉 뚫린 것 같다, 이게. 아, 진짜. 야, 이따만한 벌레가. 야, 이놈의 벌레 새끼가, 이게, 감히 사람을 잡으려고. 야, 벌레 새끼가 잡으려고. 야, 벌레, 벌레 다 잡아. 여기 잡아. 그러니까. 아이고, 참. 잠깐! 어디 가려고 그래? 어딜 급하게 갈 데가 있다면서? 예? 보기보다 산이 험해. 괜히 길 잃어버려가지고 낭패보지 말고 이놈 따라가. 어? 노룩길, 샛길, 지름길 다 아는 놈이야. 보내주신 겁니까? 여기 있다가 팔려가서 청나라 뱃놈 되고 싶으냐? 예,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복 받으시오. 고맙습니다. 자, 잘 가시오.